지하철 전동차에서 주한미군 6명이 우리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채널A의 취재 결과 달아난 미군 3명도 신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부의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영 기자. 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1일 밤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20살 한국인 K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 6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주한미군 헌병대가 달아난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성추행하고 달아난 미군들에 대해 주한미군이 자체 수사를 벌인 결과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K씨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조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대는 목격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 현장에서 붙잡힌 3명을 미군 헌병대에서 넘겨받아 차례로 재소환해 성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